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변화시킨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듣기는 들을 수 있으나 또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듣는다고 알고 깨닫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달려가면서 진리 말씀을 경험하면서 맛을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 넓은 문으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좁고 협착하지만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교훈삼아 가르치니 너희 모든 평생의 믿음이 신앙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길이 무엇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은 예, 기억하십니다. 생명길입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향한 음부 지옥길을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지만 어떤 길은 생명길이 있고요 어떤 길은 음부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가 경주한다면 경주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주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으로 길을 따라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경주는 예,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에 생활이 어떨지라도 달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축구 생활의 개차반이라도 축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주치고 이것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까지 점검하고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신앙을 경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주는 예, 세상이 이것만큼 까다로운 경주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기록하면서 로마스가 말한 주제가 무엇인 것은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세상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위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인간 몸을 입고 우리가 경험할 모든 문제를 전부 경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 시험 당한 자를 신이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경주의 코치요 감독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축구도 축구선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용병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어떻게 선수를 빼고 투입시켜서 풀어갈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 명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은 이걸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지도할 만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 완주하시고 우리 신앙의 경주의 감독이요 코치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코치 없으면 이 길은 시작도 못하고 출발도 못하고 완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적 자체가 천하에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이것보다 거짓말처럼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우리 신앙의 경주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마지막도 예수님 이래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신앙의 경주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좀 와닿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를 해도 우리가 당한 이 지금 히브리 12장에 말씀하는 경주는 이 경주보다 까다로운 경주가 없고 이 경주보다 어려운 경주가 없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개인의 모든 분에 전부 다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비키니 사진 보고도 없는 게 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치 않습니다. 본성이십니다. 본성. 그 보는데 없는 길 나는 거라. 음력품 건 여자 보면 가늠했대요. 미워, 사람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 사람은 안 죽이면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죄만 안 지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 미워해도 죄요. 음력품 건 여자 봐도 가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구를 이루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어떤 믿음의 장입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요. 산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 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구름이 그렇게 만드시 구름같이 둘러싼 헛된 증인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짧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여성을 전부 다 이겨내 완주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조금만 지나면 예. 지금 한국에는 이제 노인시대가 돼갑니다.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APF 가운데도 노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예.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 장가하고 시집 안 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노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노인 될 때에 오래 살지만 적어도 평균 5년 이상은 병원 신청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뭐니고 그 다음 건강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 많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타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이유가 뭡니까? 상타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신앙 여정을 끝냈다고 모든 여정을 마쳤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불법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믿음 지켜갔는데 예수님 모른다 하시는 거라. 왜요? 불법 행했거든. 자기는 모릅니다. 진리를 잘 모르거든요. 진리 알면 깨닫지만 진리 모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구 시합 때 가장 어린 게 뭔가 하면 레드카드 받으면 쫓겨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없는 거라. 그러면 아무리 전설이 좋아도 예, 한 명 많은 팀하고는 이거는 굉장히 게임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축구 선수보다 반칙 많은 경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반칙이 있나 그거. 심판 안 보지 모든 방법으로 골 못 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쁘게 걸리면 반칙이고 안 걸리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축구보다 반칙이 많은 게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로 비디오 보지.
뭐, 두 잡고, 옷 잡고, 다리 걸고, 그냥 다리, 얼마나, 거기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이 축구입니다. 그런데, 한 명 퇴장합니다. 그는 그 게임은 그 졌다 봐야 됩니다. 비기면 굉장히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무엇이 무서운가 하면, 레드카드 봤습니다. 자기는 믿고 천국 길을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이미 그 길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레드카드 받으면 옐로카드 받으면 경고입니다. 네 조심해. 한 번 더 하면 쫓겨날 거야. 경고장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면 레드카드 받으면 경기장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제도 기억할 법이 있습니다. 법을 못 지키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경기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자, 2장 2절 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를 말씀을 깨닫고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요? 이게 법이거든요. 경계하는 법칙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했지만 가보지 못한 길이요, 간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성을 전부 다 포함시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배우고 듣고 길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 배워야 되는데 3절 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경주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부르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 달려가지. 이거에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맞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5절 경계하는 자가 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주하되 중요한 것은 그 법대로 가야 됩니다. 법 어김이에요. 반칙입니다. 그럼 레드카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천국 문 앞에 가야 알 수 있는 거. 이 땅에 잘 모릅니다. 왜요? 법을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가 자신도 모르게 쫓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 천국 가면 예, 쫓겨날 자가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 모든 말을 지어낸 자. 여러분 품목이 다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보자 거짓말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시거든요. 왜? 진리가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그, 여러분 자기가 그 제가 설명했던 그 길을 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경주 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경주한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계한다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제가 보니까 신앙의 경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지은 죄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 그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의 경주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깨닫고 죄 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의 완주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용이었거든요. 신앙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그게 뭔가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 자, 구름까지 둘러싼 허단 성인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는데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복수입니다. 들었다, 진리 말씀 들었다 합니다. 그 하나 그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계랍니다. 자, 법을 아는 사람은요, 경주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받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모든 말씀을 받으면 더욱 간절히 그 말씀을 가지랍니다. 왜요? 떠내려 보내거든요. 법들에 그런데 법인 진리 말씀을 떠내려 보내면 진리가 뭔가 모릅니다. 법이 뭔가 모릅니다. 그럼요, 그 사람은 소경이 인도하면 고등이를 못 갑니다. 여러분, 라인을 모릅니다, 라인. 자, 다시 봅니다. 더욱 간들이 삼가치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왜? 흘러 떠내려 가면요, 받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면 경주가 안 됩니다. 경주가 안 됩니다. 조심하십니다.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구약을 의미하지, 경각에 대하여 모든 범생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경전의 특징이 뭐라고 해? 범생과 순종치 않음이 없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 뒤에는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고리를 전부 다 끊어내고 독자적으로 거룩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떨려 보내면 그 떨려 보낸 것만큼 순종이 안 되고 예, 범죄하게 되는 거라. 이게 위험합니다. 자, 율법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보응을 받았다면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는 얘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로 그 말씀. 결국 우리 신앙은 예, 경주는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지도받지 않고서는 이 경주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으로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습성을 예, 전부 다 깨닫고 그 깨뜨리고 부인하고 회개해서 다른 길, 죄 안 짓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치인 감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지, 절대 우리 홀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인들이, 구름까지 둘러싼 허단 성인들이 이 길을 전부 다 완수하고 우리에게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12장 돌아갑니다. 자, 1절,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마쳤던 증인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간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길,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죄 문제인데, 죄는 예, 우리를 얽어맵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 자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 왜요?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법 행하고, 행악하고, 지어내고, 다른 사람의 다리 걸면서,
예수님에게서 천국에 쫓겨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죄욕이 오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되면 신앙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욕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마음 잘 지키십니다. 죄는 얽어맵니다. 죄는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면 못 갑니다. 자기 마음이 이 길을 가기 싫어하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경전을 완주하셨대요. 이런 보세요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성경에 의해서 솔직하게 이 경주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힘써 좁은 길을 가고자 힘써 구해도 가기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마음이 없다면 못 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중요하다 했지.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타락하면 믿음 자체가 파손됩니다. 파도에 배가 깨져버리는 거라. 그럼 신앙에 항해를 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정직자가 가는 길이요.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거든요.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데, 마음에 양심의 가치를 받고 끊임없이 고통당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사람은 처음에 모든 부분의 죄성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받고 그리고 때로 참소당한 것도 하지만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힘입으면 모든 양심이 떠나가고 참소가 떠나가고 양심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회복되는 과정을 팽개치고 지속적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 가운데서는 절대 신앙 이 길 완전 모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대하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여정을 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 길입니다. 본성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육체가 싫어하는 길이고 내 마음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 사람이 어떻게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7절 봅니다.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냐?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믿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실을 받아,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위궁창물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왔습니다. 지면에 안개로 말미암아 지면에 촉촉이 쳐졌는데 하늘에서 비가 물이 떨어져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과심,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고를 노아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다고 해요. 120년 동안 그 배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사건으로 멸망받겠다는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 지었대요. 무슨 믿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으로. 자, 보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신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 구원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믿음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랬대요. 여러분 12년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노아는 집단적인 전 세계적인 왕따 당했습니다. 얼굴 못 봤을 뿐이지 본 사람은 전부 다 왕따 다 시켰습니다. 저 노아 저 미쳤다 저거.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그래 멸망한대. 이걸 보던 거였습니다. 그거. 그 말 듣고 노아는 배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의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하지 그걸 받아도 그걸 들어도 그걸 마음에 새겨 따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단자는 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냐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시 알지 못하구나. 아브라함아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든 기도권 전부 다 내려놓고 외주로 가야 되는 거라. 여보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래. 당신 너무 이뻐서 내 죽이고 당신 강탈할까 두렵대요.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라. 왜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믿음의 11장에서는 천국 가는 믿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천국 예정을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가 전부 하나님이 기록해서 설명해라고 했거든요. 어떤 믿음 하나 만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표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들어가시면 천국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히브리 11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천국 가는 믿음이 증명되고 이겨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이 우가냐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에 재밌는 것은 롯이 안 옵니다. 롯이. 롯도 의인이거든요. 롯도 의인인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는 거라. 롯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믿음의 계시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 그럼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광내에 가합니다. 다른 말로 장막치고 가는 거라. 그런데 롯은 의인입니다. 소돔 성 도시 안에 사는 거라. 날마다 세상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대요. 오염도 들었지만 그 영혼에 평강이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경주는 모든 죄들, 모든 세상 끝에서 벗어나야 감당합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 가운데 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걸리게 만든 것이 전부 다 돌파하지 않으면 이 여정 자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롯은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소돔 고모라 그 풍류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 고모라 땅을 보고도 아브라함이 그 땅 안 갑니다. 광야에 가합니다. 왜요? 믿음 지키거든요. 자, 다시 10절.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을 바랐대요. 성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바라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켜가니까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인가 정확하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 봤대요. 도시에서 세상 가운데 몸 안 담는 거라. 왜요? 천국 가고자 하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모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주 아들이 안, 우리는 왕자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한국의 재벌가 딸들은 그 공주 노릇하거든요. 그 아들은 왕자 노릇합니다. 왜요? 그 왕가에서 전부 다 공주 왕자 대접해 주거든요.
절대 권력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5년 끝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는 이거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 그런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바로의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 더 좋아했대요. 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만 저도 이거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영광 버리고 오셨지. 그거는 우리가 도통 감이 안 잡혀. 말은 의미는 이해하지. 근데 거기서 뭔 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라. 거기서 벗어난 자리가 종의 형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하셨다거든요. 모세는 왕자의, 제국의 왕자 자리를 거절하고 하늘 배신하게 고난받아 더 좋아했대요. 왜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 밑에 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이게 뭔가 정치하니까 그 왕자의 자리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 더 좋아했대요. 뭐 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시간 많으면 우리가 히브리 11장 모든 믿음의 사람을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 없으니까 몇서는 봐도 예, 이런 자세로 갔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경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경주도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 받지 못할 일이 많이 있는 거라. 어떻게 상 받는다고 예? 여러분 신앙 경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보시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요? 나중에 넣겠지만 모든 무거운 것을 제어하거든요. 여러분 달리기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씁니다. 신발도 예, 종이보다 가볍게 만들고 옷도 예, 안 입은 것을 만듭니다. 저항력 빼고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속도 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판에 그 가장 두꺼운 모피 뒤집어 쓰고 잘 달리지 못 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완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 많이지만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 이것이 우선적인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라. 신앙의 완주에서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묵은 것 하고 천국은 가고자 하고 경주는 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안 놓습니다. 그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무거워서 못 달리는 거라. 무거워서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묵은 것을 다 버리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버리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도 안 버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왜요? 절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말씀 받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신앙 경주가 얼마나 중요하다 깨닫고 그 신앙의 완전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다가 적당히 믿습니까? 적당히 믿을 수 있거든요. 뭐 믿음이 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해? 신앙에서 상 받는 겁니다. 상 받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거라. 근데 상 받는데 돈도 원하고 세상 명예도 원하고 성공도 원하고 좋은 차도 원하고 좋은 집도 원하고 세상 사람 원한 것 전부 다 원하니까 그 마음에 원한 것들이 전부 다 무거워서 경주가 안 됩니다. 경주가. 오늘 제목은요. 천국 가는 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게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경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내 마음에 세상에 가 있는데 돈에 가 있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얽매기 쉬운 죄와 묵은 곳에 눌려가지고 달려는 가는데 거북이 그런 거라, 거북이 그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거룩한 형사와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 끝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라. 근데 느려가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봅니다. 잠시 죄악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거라. 모세가 천국 간 믿음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자, 26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대. 왜요? 상 주심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고 해? 상 주는 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귀 영광을 해. 전부 다 버렸다는 거라. 왜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이게 12장 1절로 표현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왜요? 이리처럼 못 가는 길, 길 못 가는 길입니다. 이리처럼요.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 은혜가 헛될 수 있다 얘기하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신을 보고 가는 거라.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상 주신을 보는 겁니다. 상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은 천국 입성입니다. 이 상 보고 달려가는 거라. 여러분 지금 노아도 그랬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산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보고 모세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라. 경주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저는 못 갑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한 번도 해본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절구하고 몸에 빼있 모든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간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죄도 무섭지만 습관이 무섭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합니다. 죄 안 짓지에 왜요? 억지로 하거든. 억지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억지로 안 하면 금방 돌아갑니다. 진짜 그러한 사람은 그냥 있을 때 죄 안 짓는 거라. 이게 그냥 자연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일 예배 지키려고 억지로 힘을 쓰고 기도하려고 억지로 힘을 쓰고 또 말씀 지키려고 미워하자니 억지로 힘을 쓰지. 과정 필요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하면 그런 억지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라. 때가 되면 그냥 됩니다.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목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억지 피워야 됩니다. 억지를 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목적은 억지가 없어도 그냥 자연도 가야 되는 거라. 사람이 큰 수술 받았다가 깨어날 때에 욕을 한대요. 딱 막 그 수술 딱 받고 눈 딱 깼을 때 막 시부르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욕한대요. 그 막 그래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장노님이 그 수술 받았는데 그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기억 상실증인 거라. 그런데 그분이 눈을 떴는데 뭐 중얼중얼하더래요. 그래 옆에 사람이 가게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의식이 딱 깨자마자 아무도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자기의 잠재의식, 자기 속사람에게 은혜가 베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게 거들어 옵니다. 못 온다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라. 이런 우리는 예수님이 코치하셔서 예수님 인도하시면 행실 자체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는 억지로는 이거는 어리고 출발이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냥 거룩함이 나오는 거라. 그 열매가 잔뜩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정 겪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깨달은 것이
야, 여러분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기도해 왔는데 거의 하루 거의 안 빠져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도가 됩디다. 땡그라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습관과 틀에서 딱 벗어나면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지, 기도는 중노동보다 더 심하다고. 근데 충만함 괜찮은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예, 이거 됩니다, 이거. 제가 30년 가까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여러분 교회 노는 거 하더라. 오늘 습관되어 있거든. 근데 기도 자체는 야,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워낙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떠올리고 그걸 밀어붙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야 되거든.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천국 갈 기억을 깨야 됩니다. 천국 갈 소망을 깨야 됩니다. 왜요? 거룩이 안 된다니까. 진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만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만 육신이 약하대요.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하면 육신의 정력 이길 수 있는데 한 시간 기도 안 하지. 말씀 깨달아 마음은 오래지만 못 이깁니다. 말씀 기도 없지. 그러면 천국 갈 소망을 끊으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일정 주몽밖에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서 천국 바라고 같이 하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냥 꿈 깨십시오, 그냥. 꿈 깨셔야 됩니다. 가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야, 여러분이 읽지 않은 줄 알지도 워낙 단위 목사가 괜찮아가지고, 설교 길게 쫀쫀하게 말씀드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금요철화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거의 한 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기름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40분 기도하고 제가 임재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금요철에 한번 참석 안 하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평생 기도 못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금요철에 참석한 것만으로 자기 의도 관계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자기가 예, 신앙의 길을 깨달았다면 무엇인 알았다면 결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해? 좋아하지 않는 거라. 그걸 좋아하지 않, 경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 할지라도 법을 잘 모르는 거라. 법을 알고 따라가야 여러분 신앙의 완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더 좋아하거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더 벗어나기 좋습니까? 제가 외국 어디 가지? 그런 선교 사람들이 저를 딱 사회 끝나고 나면 보도 쇼핑센터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미국에 목사님,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이 간청하셔가지고 전부 다 간다고 가보라 구경모야라고 한번 가봤습니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보면 거기서 좀 사기파거든요. 그냥 한국 같은 아울렛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품은 다 있는 거라. 저는 명품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낭비지. 뭐 모든 사람 아는 것밖에 모릅니다. 뭐 무슨 뺑 무슨 뺑 얼마나 종류도 많은지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거기 소비 안 하는 목사님이 없다는 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라 거기에.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막 짐이 될 만큼 사가지고 간다는 거라.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래 안 돼요. 좋아하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뭘 좋아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조금만 더 보십니다.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읽은 내용이지만, 자,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믿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경, 사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거라. 아이고, 찍이라. 천국 간다. 그래 했대요, 여러분. 아이고, 한 명 살려도, 한 명 기회도 그런 말 안 했다는 거라. 왜요? 신앙의 여정이 뭔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있어도
그걸 전부 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라. 왜요? 더 좋은 부활 얻기 위해서. 자, 그 밑에 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것, 톱으로 몸 잘라 죽이는 것, 시험, 칼에 베고 죽이는 것, 양과 염소를 가져 뒤집이 쓰고, 사자, 호랑이에게 잡아 미키는 것,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의 특징은, 천국 가는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세상 감당 못해야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 그러므로 경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을, 이런 사람이 구름같이 들어서서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 하거든요.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증인을 통해서 소망, 힘을 얻고 해. 우리도 가셔야 됩니다. 방법은 얽매기 쉬운 죄, 모든 묵은 것들 전부 다 벗겨 버려야 됩니다. 자, 묵은 것은 뭐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 어렵다는 히브리어 대사전을 그거 집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학자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당대 학자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최대의 걸작이다. 당신 명성 하루아침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책을 그 편집하고 그 다음 인쇄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불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는 거라. 평생 이용했던 그 책을 원고를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자기에게 무겁대요. 거기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귀한데 필요 때문에 책은 편찬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 뺏기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 기도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 보니까 자기가 거기 감당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책을 딱 내가지고 편찬되면 그 시간 동안에 더 믿음 깨묻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뭐하고 하나님 예배 뭐하고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평생 작업했던 대사는 불태워버렸대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은 이 죄 아닙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신앙으로 달려가는 경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라 버렸대요. 여러분, 이는 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루가는데 나를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잘 달려가지 못하게 만든 거다. 전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정리를 뭐 하는 거라, 인간관계를. 그 인간관계에 끌려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주를 속도를 못 냅니다.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어디에? 돈 가는 게 죄입니까, 어디? 근데 죄가 되어서는 상황이 된다. 어떤 게 죄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지 아직 열매는 안 맺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원하면 돈 원하게 돼 죄 아직 안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거운 거라. 무거우니까 신앙의 여정을 빨리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죄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 경주에 달려갈 때에 우리 발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뭔가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면 경주가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면 다 지키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25절 봅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자,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신앙 경주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이 길 못 간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가족이, 가족이 신앙 경주에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자식이 신앙 경주에 가장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유기 사건이 몇 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 애들이 뭐, 4살, 6살 때, 여러분, 신방 가면 불안한 거라. 우리 애들 때문에.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 뺏기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라. 항상 노심 좀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 암이 대기 기증부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암이 딱 들어오니까, 암이, 항상 암에 대한 신경 쓰는 거라.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좀 크게 자리 잡으면 돼. 거기 전부 다 신앙의 사역 자체를 방해합니다, 방해. 그러면 보십니다. 주의 종들은 예, 제일 중요한 거, 아내와 자식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매이지. 이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매이면 이것이 사역의 신앙의 무거움이 되는 거라. 무거움 특징은 예, 빨리 못 달리게 합니다. 그 주의 종은 예, 자식, 아내 버려야 됩니다. 형제를,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는, 사역 때문에는, 믿음 때문에는 미워해라 말씀하는 거라.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고 사랑해라는 말 없습니다. 왜요? 다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그럼 당연히 효도에 공경해야 되는 거라. 왜? 공경 안 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 당연한 건 기록을 안 해서 기록을.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사역할 때에 기도 시간이 사역하는 것들이 자식 때문에 가족들이 방해받습니다. 그 미성숙한 겁니다. 그 어린 거거든요. 왜요? 그게 사역의 무거움이 되는 거라.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사건이 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하다 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서가면 다 성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서가죠. 그래서 언약궤를 앞서갔습니다. 앞서가는데 홈니, 비나서,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막 난리 났습니다. 블레셋도 난리 나고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이 자빠지고 머리, 손이 딱 부러져 있습니다. 어? 왜 그래?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 보니까 또다시 머리, 손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독종이 있는데 하늘에 사무칠 고통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어? 안 돼. 그러니까 다섯 개 도시로 형성된 블레셋에서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다섯 개 도시 전부 돌아오는데 똑같은 형식을 하는 거라. 그러자 합니다. 야, 우리가 두고 보자.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지, 이게 우연히 그랬는지. 그래서 물 먹은 나무, 아주 무거운 나무 가지고 새끼 금방 낳았던 멍에 아무도 매지 않는 암소를 술에 끌게 만듭니다. 무겁지, 한 번도 안 끓였지, 새끼지, 못 가는 거라. 그런데 거기다가 술에다가 언약궤 싣고 속건 제물을 싣고 난 다음에 두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라. 전부 다 따라갑니다. 옆에 새끼 울지에 나무 무겁지에 멍이 한 번도 안 매봤지. 그때 가는 거라.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땅 베르메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부 놀랍니다. 이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지. 그런데 그 암소가 예,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민감함 때문에 사역이 안 되고 신앙을 못 가는 거라. 그런데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로 합당치 않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경주가 안 되는 거라. 왜요? 사랑이 여러분 그 천리입니다. 그 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된다고요? 무거운 거라. 무겁습니다. 먹은 것은 벗어야 신앙 경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딱 무기로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나 단체는 예외지만 신앙인들은 예, 전부 다 그 암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는 더 그렇습니다. 절대 주의사에게 자식, 마누라 때문에 방해받는 일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 사역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라.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릴 수 있거든. 이게 에리입니다, 에리어. 그 에리는 마음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할 때에 이 신앙, 이 사회에게 감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뭐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는 재물, 누리는 부귀영화, 누리는 좋은 것들에 부자 보면 마음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예, 기가십니다. 무거운 것,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되는 거라 못 가면 경주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특징은 죄는 다 죄지 하지만 이거는 죄가 아니거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경주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빨리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 못 버리면 경주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중독성, 그 다음에 습관, 취미지, 그 못 버립니다. 그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배드민턴 잘 칩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교회 옵니다. 그 안쪽 좀 있으면 좁니다. 그 끝날 때 눈 뜨는 거라. 그 배드민턴 치러 갑니다. 이것이 3년 반복됩니다. 3년. 그러니까 배드민턴 열심히 하고 교회 또 오면 딱 줍니다. 말씀 듣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경주가 아닌 거라.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 찾거든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신 일이 많은 거라. 성령의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능력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시고 은혜 공급하시고, 예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힘써 경주를 경주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먹은 것이 없는 사람이 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깨어는 건데 다 이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무거운 거라 그것이. 먹으니까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먹은 거지. 그럼 오늘 제가 얘기했지. 천국 가는 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 무거운 것입니다. 죄는 얘 다 압니다. 뭐, 죄 지누고 천국 먹으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목숨,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전토, 재산, 내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럼 자세히 뭐라고 해?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봉사하는데 거기 걸림이 되고 무거우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완전히 돼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의 경주가 안 되는 거라. 경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온갖 길을 어떤 길을 모든 난관의 길을 전부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50km짜리 짊어지고 그 잘 달려갑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에 내 신앙길에 나를 내가 무겁게 만드는 짐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말씀이 있거나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 왜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거든.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단 때문에 사망하게 하시는 거라. 왜요? 세상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인도 과정 가운데서 모든 과정 겪게 하신,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예, 축복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신앙의 여정을 예, 잘 달려갈 때 다 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 안 될 때 오는 모든 것들은 그 전부 다 다 짓게 됩니다.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심이지 그거 없는데 좋다 잘된다 그거 다 저주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영달은 심판이 더 큽니다. 왜요? 돈 많이 벌수록 형통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라. 그러면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바라봐야지 밖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말할 가치가 일말의 재고도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사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6절 함이 있습니다. 시작. 27절 자, 한 왕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00명 군대가 있는데 20,000명 가진 군대 왕이 공격해옵니다. 그 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오면 딱 지거든 망합니다. 어쩌랍니까? 화친 보내가지고 화친 맺으라는 거라. 망대를 세우는데 돈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 안 하고 그 지하만 파고 땅만 파고 돈 다 되는 거라. 그럼 기초도 못 놓고 망대 못 세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 잘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잘 세고 계산해보고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이 완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따라오라는 거라. 예수님과 따라온 자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런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재단, 전통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자 앉아라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예, 뭐 하면 되겠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환경 이길 마음 없이 그냥 교회 나온 사람치고 망대 짓거나 1만 명 가진 왕처럼 그래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경주를 이루가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 될 것인가 정확히 생각하고 그래 따라오라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어떻게 이와 같이 제가 설명한 대로 망대 세울 때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야 되는 거라. 그와 똑같이 예수 믿을 때에 이 경주를 경주할 때에 자기 모든 소유 안 버리면 경주가 안 됩니다. 왜? 무겁게 만들거든. 여러분 돈 얼마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은 가능성이 있고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아직 버렸습니다. 왜? 이 마음이 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라. 왜? 마음이 안 가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볼 때에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거든요. 그 제가 이 교회를 책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쁨이 오기도 어떨 때는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것은 듣든 아니 듣든 계속 전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혹 누가 지옥 가실 때에 하나님이 제게 피값을 안 찾습니다. 피값을 안 찾는 거라. 악인이 가령 악인이 지지로 망했다 하자 멸망받았다 하자 그러나 그 악인은 진실로 망하지만 그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 전하지 않은 그 죄값으로 파수꾼에게 피값 찾게 돼요. 그 피값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다른 관계 없습니다. 저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도 말씀 받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단임 목자로 세워놨거든요. 양은 목자 없이 못 갑니다. 목자 치도 따라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 여러분 저는 제 책임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
제 말 잘하고 아무 소리가 하나 받으면 잘하는데, 하나 받으면 잘하는데, 받는 이런 마음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싫어하거든. 그럼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 볼 때에 제가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 1년 죽을 고비 넘기고, 말씀 보는 각도를 성령께서 바꿔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17년 됐습니다. 17년. 과정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이 깊이 있던 게 그 관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 성경적으로 말씀 다룬다 보거든요. 왜요? 저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말씀이 만만치가 않는 거라. 이 경전에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던 히브리 12장의 믿음의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허단 구름같이 증인으로 팍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격려해 주는 거라. 잘해라고. 이기내라고. 왜? 그들도 갔거든요. 거기 다 완주했는 거라. 우리가 완주해라 합니다. 그럼요. 무거운 거. 마음마에 애립니다. 그다 벗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사회비를 안 줍니다. 그러고 그때 제가 148만 원 받다가 호봉수가 11호봉입니다. 11호봉, 12호봉, 12호봉 때에 사례비 148만 원 받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병원에 입원할 때 63만 원 줍니다. 석 달 지나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할 때 안 줘가지고 손가락 빨 수 있습니까? 그때 마침 친구 목사가 미국 가면서 교회 화장품 파는 거 우리에게 넘기고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그 임대 아파트 앞에서 난전에 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 가고 밥, 1년 동안 밥 사 먹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빚이 들어갈 때 돈이 못하니까 빚이 천만 원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빼가지고 빚을 갚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집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제 서류 들고 가는데 마침 분양 사무소 같이 집니다. 그 들어가 보니까 39평 아파트인데 막 지기띠다, 지겨. 지기는 거라.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했다면, 내가 이만할 때 저런 집에 내가 못 살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좋은 집 안 보겠습니다. 왜? 무거운 거라. 그 좋은 집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하기 어려운 거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제 평생에 집 안 보겠습니다. 집에 어떻게 광경을 살겠다. 그리고 나오는데 진짜 뜨거운 눈물로 없다. 뜨거운 눈물. 눈물이 주름 나대. 돈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 돈 없고 안 사고 있다고 마음먹었는데도 마음이 그런 거라, 여러분. 왜요? 그게 아까 말씀해 여러분 무엇 하나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무엇, 전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고 색깔에서 벗어난 일들이거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이리지 그 애린 마음을 하나님 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귀해 보시는 거라. 남은 돈으로 헌신한 거니까 별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귀해 보시는 거라. 여러분, 사르타 가부가 헌금하는데 동전 두 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동전을 요 옷깃에 확 입고 갖다 갖고 들어가가지고 황금 주머니가 요런 꼴입니다. 그러면 돌려보니 이게 자라라라 자라라 막 돌면서 막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든 사람이 압니다. 와, 황금 많이 있네. 와, 황금 많이 있네. 놀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동전을 자라라 자라라라. 그래, 상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저 과부가 지 생활비 다 냈다. 가장 황금 많이 했대요. 왜 하나님께 연락했지? 그 하나님 상이 쌓이는 거라. 가장 많이 했대요, 가장 많이. 여러분이 잘할 때는 우리가 좋을 때에 잘하지 못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어릴 때 믿음 지키고, 진짜 어릴 때 하나님 마음 돌리고, 진짜 어릴 때에 헌신한 거, 이거 굉장히 귀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여러분, 이게 무엇하는 말이 처자식 버리라. 내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부모 사랑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전부 우리 마음 애리게 만들거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대가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지 모든 소유 다 버려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집착하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무겁게 만드는 거라. 앞으로 남은 시장이, 시간에 경주해야 될 길을 잘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구도 전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권세는 물질을 버릴 수 있어야 권세 주십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의 권세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물질을 팽개칠 때 그 사람에게 물질의 권세 주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돌아갑니다. 아, 우리 마가복음 4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십니다. 4장 18절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을 듯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돈의 유혹이 있는 거라. 기타 많은 유혹, 욕심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 있으면 이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거라. 무거움이 많다고 결실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마음속에 많다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인 거라. 마음이 무거운데 해결하지 않으니까 성경 뭐라고 절대 천국이 결실될 수 없다고 결론 딱 짓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셔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부 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냐 신앙의 방법, 길이 뭔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뭐가 손에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가는데 나를 무기도 만들고 역사는 모두 전부 다 깨달았어요. 이번에 금요철 때, 이번에 그 목요일날 기도를 오는데 아, 이번에 좀 녹이 슬습니다. 나가고 없는 거라.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하고 내가 우리 간사한테 전해집니다. 기도를 오라고. 그래 합류했습니다. 그 네 명이 기도를 하는데 와,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래 해야 되나? 내가 이 꼬라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디대. 사탕아 물러가라. 안 하면 못 행대요. 그래, 길이 뭔가 정확히 목표로 전진해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요. 경주를 했는데 빨리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것이 뭔가 결국은 결실을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완주하십니다. 자, 12장 돌아갑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물 앞에 당한 경주해랍니다. 왜 인내할까요? 자, 보십니다. 경주할 때에 출발할 때에 상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이런. 언제 줄까요? 우승해야 되는 거라. 우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어떤 상급의 소망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갈 때에 달려간다고 상주는 법이 없는 거라. 언제 준다고 해? 완주했을 때에. 시상할 때 그때 상주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때 이 길이 어떨지라도 상보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의 경주가 왜 어려운가 하면 100m는 적어도 15초면 다 끝납니다. 남자들 같은. 15초 끝납니다. 그러니까 잠깐인 거라. 15초 못 견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그럼 우리 신앙은 평생이거든. 그래, 이게 굴곡이 많은 거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초진간으로 이 신앙의 과정이 뭔가를 깨닫고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지에 굴곡 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해? 인내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3년 전 되어 왔거든. 야, 내가 3년 됐는데도 또 이래더라. 그걸 해야 됩니다. 왜요? 인내해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오늘 다 말씀 마무리 모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아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으되 자 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말하는 거냐? 우리를 신앙을 경주케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보는 것 전부 다 끊으라 이 말입니다. 안 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왜요? 그분 통해서 그분 위해서 결론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갈 때 다른 거 보지 그게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럼요. 다리에 세구랑 차고 잘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보고 있습니까? 보는 시각을 다 회복해라 합니다. 뭐만 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랬다고 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다 포기했대요. 포가처고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 보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 보고, 이 땅에 돈 보고, 이 땅에 성공 보는 사람들, 눈 시각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완전 무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되 예수님의 다른 모든 본 것들에서 시선을 옮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히브리 12장의 핵심입니다. 뭐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왜요? 그분이 주신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자의 특징은 경주 마칠 때에 상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지 경주하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떨지라도 이겨내야 되거든. 그런데 히브리드 11장에서 믿음에 성공했던 자들의 그 과정 보면 뭐 아까 뭐라 했더니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능력 받는 것을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거든요. 왜요? 말씀 분별하셔야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무엇이 만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고 신앙이 증가하는데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만듭니까? 해결하셔야입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